그런가요? 오케이, 그쵸. CF8. 그래서 CF8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나요? 그쵸. 뭐뭐 하거라.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이구, 뭐야, 뭐가 번쩍번쩍거리나. 뭐뭐 하라 한 다음에, 할게요. 아니면, 아니요, 벌써 했는데요? 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머리를 말려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렇죠. 잠깐만요. 아이고, 셔플 걸려있다. 좀 이따 하자. 손 씻어라 하고 싶으면. 손 씻으세요 하고 싶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손잘 씻어야 되니까. 그렇지. Wash your hands. 뭐라고요? Wash your hands. 그러면 wash는 어떻게 쓰던가요? W 그다음 뭐? I. 와쉬 이런 소리가 나죠? 와쉬. 그래서 쉬 소리 나는 거 A레벨 할 때, B레벨 할때 했는데 응? TH? TH는 혀를 살짝 무는 거 아니야? 네, 스 아니야? 네, 스 TH는? 쉬 소리 나는 거 까먹었어요, 그새? SH가 쉬 소리 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얘는 I가 아니고 A네요. Wash, wash. I가 이 소리 내는 건잘 없는데요. 오케이, 그 다음에 hands는 어떻게 쓰나요? H, A, N, D. 그렇죠.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그래서 뭐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Wash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래서 뭐뭐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거나 부탁하고 할때 무슨 시로, 무슨 하다시부터 얘기하는 거고요. 자, 원래는 핸드죠. 핸드의 뜻은 손인데요. 여기 S는 왜 붙어 있나요? 그렇죠. 손 양쪽이 영어에서 두개 이상일 때는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이 두개 이상일 때는 것들이라고 꼭 해야 되고, 이렇게 S나 ES를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you하고 your의 차이점. you는 누가 또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또는 너를 이란 뜻이기 때문에 유의 뜻은. 근데 유어는 누구의 이란 질문에 대한 답이야. 누구의, 너의. 됐습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영어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그럼 계속해서 알겠어요, 엄마. 오케이, 맘. 손 씻으라 했더니, 알겠어요. 하고, 손 씻, 네. 이러한 대화가, 엄마가 wash your hands인데, 뭐, 내가 대답을 오케이, 맘 했으면 난 이제 가서 손 씻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머리 좀 말려라. 그렇죠. dry your hair. 오케이. 그래서 dry 어떻게 쓰나요? D. I, E. 얘는 다이 같은데요. 다이가 내 이름을 불러요. 다이인데요. 드라이가 아니고. 드라이 이런 소리 나는데요. L. Draw, dry. 이거였고요. 헤어는 어떻게 쓰나요?
오케이, hair. 이것도 hair 소리 날 수 있지만 hair는 이렇게 생긴 거 같네요. 볼까요? Dry your hair. 오케이, y가 있고요. ai가 a, e, a, o 됐습니다. hair. 예, 알아요. 근데 까먹었잖아. IRE or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럼 dry의 뜻은 뭐예요? 말리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야지 하다시고요. 부탁할 때 하다시부터 쓴다 했죠. dry 하거라. 요 헤어를. 오케이,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할 거예요. Yes, I will. Will은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Dry your hair. 그렇죠. 그러니까 yes,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Yes, I will dry my hair. 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will 뒤에 하다시가 오면 둘이 합쳐져서 이게 무슨 뜻이 될 거냐? will은 할 것이다고 dry는 말리다니까 will dry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머리는 빠져있고요. 말리다가 아니고 말릴 것이다 라는 뜻이 된 거예요. will dry가 합쳐지면 my는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랬더니 dry your hair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Yes, I will. 그렇죠. Yes, I will dry my hai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양치질하거라. 그렇죠. Teeth. Brush your teeth. 오케이, okay, 브러쉬 어떻게 쓰나요? B. 브러쉬 어떻게 쓰나요? 오케이, okay, 여기 어는 유가 됐네요. 그래서 brush 이렇게 생겼네요. brush. 그러니까 그 다음에 teeth는 어떻게 쓰나요? th가 뭐나 뭐가 되는데 드나 스 여기서는 teeth. she하고 스하고 지금 헷갈렸는데 오늘 알려줬어요. brush your teeth. Okay. Brush your teeth. 그럼 brush는 무슨 뜻이에요? 솔질하다라는 또 무슨 시에요? 하다시겠죠. 자, okay. 그렇죠.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뭐라고요?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그랬더니 벌써 했어. 뭐라 그래요? I did. I did. 오케이, did는 자, do라는 게 있어. do. do가 하다인데요. 자, 나는 한다예요. 나는 했다예요. 그렇죠. 이거는 현재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하다면 현재 한다라는 얘기고요. 했다 그러면 과거잖아요. 그래서 do는 하다인데 했다 하고 싶으면 do가 아니고 did를 쓰는 거예요. 벌써 했어요. I did. 됐습니까? 자, 이외 단어에서 나왔던 것들 보겠습니다. 이빨 하나는 뭐라 그래요? 사람 보고는 이빨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 한 개는 뭐라고 하던가요? 자, 이 여러 개는 뭐였어요? 아까 나왔는데 이 여러 개는 teeth였죠. 이 한 개는 뭐라고 하던가요? 오케이, 뭐라고요? 어떻게 쓰나요?
그렇지. 그러면 오오가 무슨 소리 나는지 가르쳐 줬는데 오오가 오 되던가요? 이거 뭐예요? 문이었거든요. 문. 어, 한별이 지금 뭐 옛날에 파닉스 다시 해야 될 것 같이 다 많이 까먹고 있어 지금. 오오가 뭐 된다 배웠어요. 오오가. 그럼 이건 뭐겠어요? 투스. 블루투스라고 들어봤어요. 블루투스. 이렇게 하면 블루투스네. 파란 이빨. 원래 파란 이빨이란데 왜 파란 이빨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블루투스가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정도 나왔네요. 어? 오케이. 그래서 쓰기는 처음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근데 파닉스를 자꾸 까먹기 때문에 자 파닉스 A레벨, B레벨하고 C레벨하고 따로 하는 거 아니야? A레벨, B레벨에서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 난다고 배웠으니까 거꾸로 아 얘가 브러쉬 브러쉬라고 그러니까 브러 쉬구나 브러쉬구나 브러쉬 티스가 티스 소리 나니까 티 하고 내가 혀를 왜 살짝 무는 거지? 왜 혀를 왜 물면서 티스 하는 거지? 아 티 하고 쓰가 들어있으니까 hair 아 hair 쓰기 어렵던데 어? 그 A, 에, 아, 어, 네, 에 됐고, or. 얘가 hair면, 얘는 뭘까? 그래, bird가 되는 건지. I, R이, or 되니까. 그 다음에, dry, 소리 나니까. 어, dry.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짤 막중에 I 됐구나. 물론 얘도 dry 소리 날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이건 생긴 게 좀 이상한데? 이게 생긴 게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